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올라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30. 블박차는 우회전할 겁니다. 천천히 우회전하는데 차 한 대가 와서 잠시 멈추는 순간 아줌마 여기서요. 우회전할 거예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검은 옷 입은 아줌마, 흰색 옷 입은 아줌마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전봇대 뒤에 있어요. 이 중에 누구랑 부딪혔냐면 이 아줌마랑 부딪힌 겁니다. 이 앞에가 아니고요. 여기서 차가 이렇게 도는데 이 아줌마는 이쪽으로 빠지고요. 이 아줌마가 차가 직진해서 간 줄 알고 요 뒤에 있는 아줌마랑 얘기하다 이렇게 건너려다가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아줌마랑 얘기하다가 아이쿠. 네. 경찰은 어떻게 조사를 했을까요? 경찰 조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요. 블박차가 가해자, 안전운전 의무 위반, 우회전하다가 맞은편에 차가 와서 잠시 멈추는데 그때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가 블박차 우측 뒷부분을 부딪혔다. 6주진단 나왔대요. 복숭아표가 금이 같답니다.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서 있었죠? 차가 우회전에 가다가 요 차를 보고 잠시 멈추는 순간 움직이다가 부딪힌 거예요. 보험사에서 자동차 80, 보행자 20이랍니다. 여러분들 저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서 있어요. 건너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줌마 건너실 거예요? 안 건너실 거예요? 저 먼저 가도 돼요? 그렇게 하시나요? 여기서 내가 이제 여기서 우회전할 겁니다. 보행자가 서 있어요. 검은 옷, 흰색 옷, 고대 전봇대 뒤에 요 둘은 대화 중입니다. 그리고 택시가 지나간 줄 알고 블록산 택시예요. 택시가 지나갔으라 생각하고 딱 건너는데 그 앞에 택시가 있었던 거예요. 우회전하려고. 어떡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쭉 올라갑니다. 여기도 사람이 서 있어요. 여기도 사람이 서 있고요. 사람이 섰다가 멈칫하죠. 지나가요. 예. 이럴 때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가 혹시 건널지 모르니까 빵! 빵! 아줌마 건너실 거예요? 안 건너실 거예요? 건너면 빨리 건너세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럴 때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는 건지 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우회전하는데 원을 더 이렇게 더 크게 아줌마가 움직이면 부딪히면 이렇게 더 크게 돌아서 될까요? 자동차도 앞을 잘 봐야 되지만 보행자도 앞을 잘 봐야죠. 횡단보도 서 있다가 누구랑 얘기하다가 건널 때 봐야 된 보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채무부존재 소송. 과연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우리 보험사부 걸어달라고 그러던가. 근데 우리 보험사는 어차피 블박차 80%라 그러니까 보행자 20%라 하니 거기는 CR도 안 막혀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소송하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런 거 법원 가면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우회전할 때는 좀 더 조심해서 돌아서야 된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이 곧 움직일지도 모르니까 더 조심했어야 된다. 그래서 막연하게 자동차에 잘못이 있다고 할까요?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여러분들 3월 25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에 학생들 몇 명이 모여서 대화하고 있으면 이럴 때 학생들 건너지 안 건너지 모르잖아요. 요 사고 나면 그게 뭡니까? 민식이법이에요. 그럴 때 빵! 얘들아 건널 거니 안 건널 거니? 응 아저씨 먼저 지나가도 되겠니? 그렇게 운전해야 된다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